외국인 혐의는 상대의 브로커와 수비수를 소개와 허점과 빈 공간을 노려 득점에 연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상대의 강력한 공을 우리 팀 선수끼리 똘똘 뭉쳐 맞고 세 번의 접촉으로 인해서 상대의 공도 네트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구의 묘미는 강력한 공을 서로 주고받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서로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배구의 묘미를 팀 동료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배구의 현장으로 가실까요? 배구는 양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쳐서 상대팀의 코트에 떨어지게 하는 구기 경기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체육으로 적합한 스포츠다. 배구의 복장은 단단한 트레이닝복으로 준비하고 발목 부상 방지를 위해 생고무 재질의 밑창을 댄 전용 배구화를 신도록 한다. 특히 배구의 여러 기술과 점프는 무릎과 팔관절의 부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상해를 방지하는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공은 머리 높이에서 떨어뜨려 허리 정도까지 튀어오르면 정상이다. 그럼 배구의 기본 자세부터 알아보자. 기본 자세는 다음 동작으로 재빨리 옮기기 위한 준비 자세로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 20cm 정도 넓게 벌린 다음 한쪽 발은 약간 앞으로 내딛는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낮추며 양 어깨에 힘을 뺀다.